오늘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의 말씀,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선택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가셔서 기도가 끝나고 이제 가룟 유다의 손에 잡혀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닥쳐올 고난을 다 알고 계셨고 그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그 고난을 맞이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숨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이사야 말씀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는 어린 양과 같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직접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러 가시는 그 길이 바로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는 구원은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선물에는 대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 이 죽으심의 대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그 고난에 나아가는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9절, 40절 두 줄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 여느 때처럼 올리브산으로 가시자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님은 어느 때처럼 평소처럼 올리브산에 가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늘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기도하셨고 또 새벽에도 가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이 다가옵니다. 이 시험은 무엇입니까? 위기가 다가오는 것이죠. 고난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그 고난과 위기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위기 앞에서, 고난 앞에서 무너져버린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것에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모습은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기도하셨다라는 것. 41절, 42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로부터 떨어져 돌 던지면 닿을 만한 곳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전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바로 기도로 이기셨다라는 것이죠. 기도로 감당하셨다. 무릎을 꿇고 기도. 특별히 다른 복음서보다 이 누가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의 기도를 더 강조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나와 있지만 이 누가복음은 더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아버지요, 아버지의 뜻이면 이전을 건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정직하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놓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육체적으로 생각하면 고난을 피하고 싶죠. 그 얼마나 많은 고난과 채찍과 조롱과 많은 죽음이,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죽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43절, 4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 예수께 힘을 북돋아 드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뇌 속에서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자 땀이 빗방울같이 되어 땅 위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해 보면 간절하게 기도하셨다. 오늘 41절에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더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땀이 핏방울같이 기도하셨다. 천사가 예수님의 기도를 힘을 주었다. 더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뜻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철저하게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고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고난의 기도가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셨다. 45절 46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보시니 그들은 슬픔에 지쳐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자고 있느냐? 일어나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지금 제자들에게는요,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는지 잘 몰라요. 이미 예수님은 앞에서 나는 제사장들의 손에 잡혀갈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제 오늘 내가 너희들과 함께 만찬을 하는 것은 마지막이다. 마지막을 말씀하시고 고난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에게 닥쳐질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알지 못해요. 예상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자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47절 48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열두 제자 중 하나이며 유다라 불리는 사람이 그들을 이끌고 온 것입니다. 그가 예수께 가까이 다가와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배반하려느냐.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깨우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하지만 결국은 이 제자들은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다 흩어져버리고 도망가게 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베드로는 칼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을 또 공격을 하죠. 예수님의 방법과 전혀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그들은 여전히 사람의 뜻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입을 맞추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모든 내용들을 볼 때 사람들을 이끌고 잡으러 온 이 유다. 49절 50절 두 절 볼까요? 시작. 예수 곁에 있던 제자들이 돼가는 일을 보고 예수께 주여 우리가 칼로 칠까요? 물었습니다. 그러고는 그중 하나가 대제사장의 종 오른쪽에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만둬라. 그리고 그 종의 귀를 만져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귀를 다시 붙여주시고 고쳐주셨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할 일을 끝까지 감당하셨다.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 대제사장의 종을 제자들은 귀를 잘라버렸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고쳐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주여 우리가 칼로 칠까요? 예수님이 칼로 치라고 했습니까? 에? 그럴 일 없죠. 아무 대답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냥 자기들이 먼저 행동해버려요. 예수님은 그만두라 말씀하십니다. 칼로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52절 5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자신을 체포하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나 너희는 내게 선호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 때요 어둠이 기세를 부릴 때다. 너희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이 칼과 몽둥이로 폭력과 무력으로 예수를 잡으러 왔느냐. 왜 당당하게 지금 예수님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을 때 낮에 잡으러 오지 않고 밤에 왔느냐. 근데 이 밤은 뭘 의미해요? 어둠이다. 지금은 어둠이 다스릴 때다. 이 말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시는 이 고난의 모든 과정은 성경에 이미 예언된 것이다. 나는 성경의 말씀대로 잡혀간다. 고난 가운데 피하지 않고 그 고난의 길을 간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십자가 고난의 모든 시작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기도하시면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거나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자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제자들은 피하려고 했고 제자들은 도망가고 칼로 제사장의 종을 치고 예수님과 한 마음으로 함께 가지 못하고 예수님과 다르게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반대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과 다른 쪽으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부부를 할지라도 생각이 달라요. 기도하지 않으면 가정이랄지라도 부모 자식 간의 생각이 달라요. 기도하지 않으면 목사와 성도들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그 기도하는 자리에 간 예수님,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예수님,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어 기도하신 주님의 기도를 생각할 때 우리도 기도하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곁길로 가지 않도록, 예수님과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갈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예수의 제자들,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주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 뜻을 분별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주의 한번 모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시느니